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그 사냥삼을 신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 날이 좀 쌀쌀하네요. 이제 오늘이 그 12월 2일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 땅이 그렇게 얼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신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아, 지금 여기는 아,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심었던 자리, 이렇게 골진 게 보이죠? 아, 여기에 이제 심었던 그런 자리고요. 네, 이쪽으로 보면, 아, 저기는 또 뭐, 무슨 버섯이 하나 굉장히 큰 게 하얗게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시용버섯 같지는 않고요. 아, 그, 상황버섯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거는 뭐, 아, 모르는 버섯은 식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여기 보시면 아, 여기에 이제 아, 이렇게 제가 오늘 심은 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어서 아, 이렇게 자리가 아, 흙을 아, 이렇게 파서 아직 마르지 않은 그런 자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보니까 흙이 굉장히 참 좋으네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뭉치는 이런 이제 부엽토들이 이렇게 썩어서 아 이렇게 이제 살짝 뭉치는 아 이제 그런 정도고요. 여기 이제 또 불구스름한 흙도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 이제 제가 이거 심는 모습은 이래 보면 이제 고를 이렇게 쭉 이렇게 타서 아 이렇게 해서 쭉 놓고 있는데요. 아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그 이렇게 잘 파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그 삼월 이렇게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심었던 것보다 약간 이게 1년 더 어린 거예요. 1년 어린 거라서 조금 더 총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뿌리가 산 이쪽으로 가게, 정상 쪽으로 가게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심는 거죠. 그렇게 심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심는 게 좋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나서 이렇게 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아 그 뿌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지금 이제 전지를 다 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지금도요 흙이 아, 이래 보시면 흙이 상당히 그 이렇게 살짝 뭉쳐지죠. 젖으면서 아, 이런 흙이 좋습니다. 약간 마사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고 또 부엽토가 썩어서 아, 이렇게 섞여 있는 아, 그런 그 흙이 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심어 보는데요. 이제 봄에 얼마나 싹이 이제 몇 프로 정도 나올런지 이제 그거는 뭐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심어서 내년 봄에 얼마나 이제 올라오는지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골을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을 내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렇게 또 삼을 쫑 놓고 또 묻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요거 묻는 것은 이제 이렇게 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묻어줘야 되겠죠. 이제 한 2, 3cm 정도 이렇게 묻어주고 또 아래 판 걸로 이렇게 좀 긁어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봄에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에 심는 거기 때문에 이 부엽토나 낙엽 같은 것을 맨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덮어주면 아, 그 겨울에 산이 얼을 염려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위에 또 맨 위에는 이렇게 살짝 덮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고요. 아, 또 아, 저도 이제 사냥삼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잘 배우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사냥사무 심으면서 새로운 모습 또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으면 또 이어서 이 영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